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 도대체 뭔가요? 제 방송 총 지분 90%가 아무 의미 없는 방송이에요. 놀랍게도 수금 영도보기. 그렇죠, 그게 스트리머 저의 본분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은 왜 지금 도네이션이라는 본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? 이 스트리머는 여러분께 실망을 하였습니다. 야스도 매일 하면 지치잖아. 가끔 하는 거지. 여기 안 한 애들도 있어. 여기 못 쏠 애들 많다고.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. 너도 그렇다고? 아, 그런 걸로 슬퍼하지 마 얘들아. 야스 뭐 대단한 거니? 아니 저는 야스가 싫어요. 그건 혐오증이 있어서. 아, 그러면 당신은 합법적인 저기 아다입니다. 내가 야스 싫어서 안 한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해. 자의적인 거잖아. 타의적인 게 아니고. 아니 근데 자이로안에서 합법하다면 하고 싶은데도 아다면 불법하다인 거야. 불법하다 너무 비슷하다. 맞네. 그거 불법하다잖아. 근데 얘들아 내가 말했는데 나는 성매매업소를 퇴폐마사지업소를 세 번을 가봤어. 내 본의 아니게. 어 맞아 씨발 내가 불법하다였지. 매 경험 없었으면. 야 이거 야 은별이도 씨발 이거 조회수 존나 뽑아먹었는데 우리도 썰 풀어가지고 한번 해보자. 와나나가 저 퇴폐 마사지 갔던 썰을 한번 좀 다시 풀어볼게. 은별이가 울리긴 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좀 주고자 퇴폐 마사지를 가본 사람으로서 썰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. 아시다시피 여러분 저는 마사지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이제 천안에 꽤나 많은 마사지 샵을 다녀봤어요. 막 마통도 깔고 그랬었어. 마사지 샵을 가는데 나는 오히려 막 태국 마사지 막 이런 것들은 좀 피해. 스포츠 마사지 뭐 이런 것들을 고른단 말이야. 그게 왜냐면 시원해. 오히려 좋아진다. 그게 아니지. 나는 이제 그날 그때 당시에 몸이 엄청 찌뿌둥해서 몸이 되게 안 좋았단 말이야. 엄청 피곤해가지고 마사지를 이제 찾아봤어. 그랬더니 막 임산부들을 위한 산후조리 그거 있잖아. 임산부들을 위해서 케어해주는 그거 전문 업소라고 딱 써있는 거야. 근데 이게 너무 대단하게 내가 알기로는 그런 임산부들을 케어해주는 곳이 완전 전문가라고 나는 알고 있었어. 그리고 막 가면은 메뉴명도 일반적으로 있는 1시간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, 2시간 아로마 테라피 두피 마사지 이렇게 써있는 게 아니고 뭐 뭐 테크니컬 어쩌고 저쩌고 무슨 프레션 뭐 어쩌고 무슨 마사지 케어 강식 하고 밑에 오래 앉아있고 뭐 하시는 분 되게 요 전문적으로 써있단 말이야. 마사지 애호가로서 이렇게 안 끌릴 수가 있니? 아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갔어. 너무 신나가지고 가가지고 심지어 이제 거기 이제 실장이라고 하나? 그 가면은 거기에 좀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실장이 내려와서 아 이쪽입니다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야. 실장분 이제 좀 젊은 여성분이었어. 나 혼자 신나서 떠들었지. 아 저 이 주변으로 이사 올 것 같은데요. 아 여기 저 마사지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, 저 마사지 여기 또 처음 와봐요. 막 말 걸고 막 했단 말이야. 근데 되게 뜨거운 거야 뭔가. 아니 그건 무슨 아 네. 근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씨발 나를 병신을 먹겠어. 새끼는 이런 게 존나 신나구나. 진짜 쓰레기 같은 새끼.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. 그 마사지를 갔어. 가는데 이제 보통 마사지를 가면은 이제 속옷은 입고 그 위에 가운을 걸친단 말이야. 기다리고 있는데 웬 태국분이 딱 들어온 거야. 그 태국분이 이제 갑자기 나보고 옷 벗고 옷 갈아입고 있어요? 그래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옷 갈아입었지. 그래서 딱 엎드려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하면서 딱 했는데 이거 묻는 거야. 팬티도 벗어야지? 이러는 거야. 팬티요? 근데 내가 여기서 약간 망설였어. 왜냐면은 벗는 게 이상하긴 한데 처음보다 엄청 전문적인 마사지였잖아. 내가 여기서 부끄러워하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이분에 대한 신뢰가 될 수 있다. 이거는 당연한 건데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지도 모른다. 마사지잖아. 벗었어. 마사지 받을 때 미리 일회용 속옷으로 갈아입고 방에 들어가지 않나요? 그걸 안 줘서 그냥 벗으래. 나는 그런 줄 알았지. 왜냐면은 보통 이제 마사지 할 때 그 엉덩이 쪽도 마사지 하는 그게 있어요. 전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확실하게 하려고 제대로 되는 곳이구나. 오히려 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. 벗고 나서 이제 거기서 엎드렸지. 이제 막 마사지를 해. 근데 심지어 또 잘해. 마사지를 다 끝낼 즈음에 이제 되니까 진짜 장난 아니야. 뜨거운 물수건으로 이렇게 몸에 댄 다음에 꾹꾹 이렇게 눌러주는데 그 존나 시원해. 받으면서 와 대박이다. 여기 내 단골 저기로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. 아 이제 끝났어요 이러는 거 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. 근데 갑자기 서비스? 이러는 거야 나한테. 근데 내가 서비스 듣는 순간 뭘 생각했냐면 씨발 개쩐다. 마사지를 더 해준다는 거야? 야, 쟤 지금 80분인가 저기 받았는데 10분 정도 더 해주나? 근데 서비스 좋아요 그러는 거야. 근데
아 그래요? 그러면 다시 이렇게 누워요. 여자친구 누워서 그냥 누웠어. 어 뭐지? 그냥 위에서 이렇게 해주는 안마 마사지인가? 손 3만원? 입 5만원? 섹스 7만원? 섹스 10만원? 심지어 손까지만 해도 아 손으로 눌러주는 마사지와 발로 밟아주는 마사지와 막 이런 차이가 있는 줄 알고 손 3만원? 으시시라고 다 입 5만원? 섹스 10만원? 어? 리더 마사지야죠? 엉덩이 막 주무르고 막 마사지 너무 좋고요. 시설이 괜찮네요. 막 긴장이. 아. 오! 오! 아니 거기서 오히려 약간 이런 업소를 처음 와봤으니까 무서운 거야. 그러니까 처음에 섹스를 듣자마자 놀래가지고 노야스. 그러니까 아 그럼 이 5만원? 이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노 서비스를 외치는데 약간 이게 감이 약한 사람은 거기서 돈을 내고 안 하더라도 돈을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게 두 가지가 들어. 어, 내가 여기서 서비스를 안 한다고 하면 이 사람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갑자기 깡패를 들어가지고 사장님 즐기실 거 다 즐기셨으면서 끝까지 즐기셔야죠 왜 안 즐기십니까? 하면 죄송합니다 그냥 혼자서 하고 가면 안 될까요? 그래서 방구석에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아차 싶었던 게 나는 단 한 번도 기발이 되지 않았잖아 근데 여기서 아 너야스 가면은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업소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저 새끼 고자 새끼예요 존나 고추 서지도 않는 고자 새끼가 자꾸 와가지고 저기 잘못하고 간다봐요 이거 뒷담 깔 것 같은 막 그런 남자로서의 자존심 아니 나는 내 고추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알지도 못하는 타국인의 그 관계를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야추가 오히려 오목야추가 돼 있었다고 판단이 될 정도로 체감상 오히려 쫄면 알잖아 남자들 알잖아 쫄면 이게 이게 된단 말이야 나는 튼튼하지만 너랑 하고 싶지 않다를 어필을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더 무서운 게 진짜 안 해? 진짜 안 해? 그 9만원 왜?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한테 하고 너랑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 아 노 서비스 아 군 마사지 but I'm not want 막 뭐 그 와중에 치마 딜을 하잖아 만원 깎아준대 그래서 거길 도망치듯 나왔어 막 옷 갈아입고 막 들어보니까 그게 사실 마사지 업소들 중에 꽤나 다수가 남자 혼자 가면은 그 서비스 얘기가 나온대 그러니까 거기도 그 임산부 이런 사람들을 잘 해줬을지도 몰라 뭐 커플이 가거나 뭐 단체로 가거나 이러면은 좀 잘해주나 근데 남자 혼자 가는 경우는 그렇게 물어보나 봐 근데 이게 구별법이 솔직히 진짜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차후에 그 페인트버스라는 곳이 아닌데도 그게 서비스를 물어보는 곳이 있었고 마사지를 많이 가면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사지 소개 어플로 추천받아서 가도 퇴폐는 퇴폐야 물론 이제 가서 그 서비스를 안 받으면은 그냥 마사지를 받고 온 게 되는데 무섭잖아 사람이 아무튼 혹시라도 이 방송을 그 외국 여성분이 보고 계시다면요 난 건강한 한국의 남자이다 그리고 굉장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하지만 그 물건이 네 앞에서 진거를 발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정당당하게 사랑으로 해라 근데 마사지는 잘하나요? 아, 족같지만 잘해. 아무튼, 아, 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이렇게 열심히 했대. 아, 맞다. 은별이 썰이랑 다른 거 하나, 썰 하나 이어주자면은 그 후로 마사지 업소를 찾다가 또 뭔가 잘할 것 같은 일에 마사지 업소를 하나 찾았어요. 이제 거기는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았던 푸린을 데리고 왔었어. 그리고 또 한국인이 하는 곳이라고. 딱 들어가니까 약간 젊어 보이는 아주머니 관리 되게 열심히 하신 중년 여성분 이런 느낌 갑자기 이제 막 아, 마사지 시작해 잘해 또 겁나게 잘해 막 장난해 막 아 좀 아파 이러면서 막 근데 막 말하는 게 이상한 거야 막 아 나는 근데 아, 이런 아파하는 소리들을 듣는 게 좋아서 마사지를 한다 이러면서 잠깐만 여기서 지금 자기 취향을 얘기하는 거야? 받으면서 농담 삼아서 얘기했어 그 마사지 써야겠지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퇴폐 마사지더라고요 하하 이렇게 했다? 그랬더니 나를 주무르시던 그분께서 딱 한마디를 했고 그대로 상황이 종결됐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그분 저랑 하려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뛰쳐 나왔다 아 예 난 니들 같은 애들 저도 안 먹어 아이씨 그래요? 뭘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야 마사지나 받아 여기 뭐 구멍쳤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마사지 아! 나는 그렇게 이 소리가 좋더라 이러면서 막 아무튼 거기는 마사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스포츠 마사지 관련 한국인 분들이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 거기 서비스였어요? 아니 그런 서비스 안 해요
방송 언제까지 할 예정이에요? 한 18분 정도? 딱 12시에 끄면 되겠네. 18분 후 방송. 우리 서비스 어때? 썰 30분, 게임 1시간, 야방 10분. 씨발 좋겠네. 어? 받았네. 우리 아기 고양이가 즐겁게 콘테스트 참여할 수 있는 이 스튜디오를 꾸미느라 조금 바빴어요. 여기서 또 어떤 코스프레를 할지 어떤 옷을 입을지 좀 궁금해. 표정이 왜 그래? 긴장 많이 했구만. 긴장할 만도 하지. 만화 콘서트, 랜선 팬미팅, 코스프레 콘테스트 이렇게 다양한 걸 해야 되는데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그 마음 알고 있어. 하지만 걱정하지 마. 넌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옆에 있어줄 거니까. 나도 많이 긴장이 돼. 내일부터 9일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이 콘테스트를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준비했어. 그리고 내일 네가 온다는 소식만 들을 수 있다면 난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행복할 수 있을 거야. 촬영 다시 들어가실게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나 이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. 그럼 우리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꼭 다시 보도록 해.